대한민국 서쪽 끝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항구의 도시, 국제도시 인천. 평생을 서울에 살던 내가 처음 인천에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에이 아무리 인천이라도 서울만 하겠어? 하던 내 생각은 처음 인천에 여행하던 날 송두리째 뽑혀버렸다. 오늘 난 잠시 시간을 멈추고 다시 그날로 되돌려 인천을 처음 여행했던 날로 되돌아가 다시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. 믿기지 않겠지만 인천에서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.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앞 센트럴파크역에서 출발하여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 철도의 시작 인천역이었다. 인천역을 나오자마자 나의 여행은 시작되었다. 거대한 폐로 속의 세상, 짜장면의 시초, 개항의 근거지 차이나타운으로부터. 차이나타운 끝자락 언덕에 가면 청일 조계지 계단을 만나볼 수 있다. 조선 개항기 시대에 청과 일본이 각자의 조계를 구분하기 위해 지어놓은 계단으로 어찌 보면 힘없던 조선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역사의 장소이기도 하다. 이 계단에 내려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면 일본풍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. 지금은 대부분 리모델링되어 꾸며진 이 거리는 개화기 조선에 온 것 같은 일본식 목조 건물들이 거리를 이루며 현재는 주로 박물관 등지로 쓰이고 있다. 날이 너무 더워 난 박물관 투어를 진행했다. 가장 먼저 들어온 근대 건축 전시관. 개항기에 들어온 세계 여러 열강들이 세운 각국의 건축물들을 관람한 뒤 바로 옆 골목에 위치한 조선의 최초 서양식 호텔, 대불호텔을 관람했다. 박물관이 답답해질 때쯤 언덕 끝 자유공원으로 향했다. 러시아 토목기사 사바친이 설계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원인 자유공원은 인천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공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. 산 중턱에 깎아놓은 듯한 정원을 꾸며낸 이곳. 무엇보다 여기 정상에서는 환상적인 인천항 광경을 천사하는데 나도 이 경관에 매혹되어 다음 목적지를 쉽게 고를 수 있었다. 탁 트이는 인천바다 바로 뒤에 위치한 월미도 문화의 거리. 옆 월미 테마파크와 함께 365일 축제 분위기를 이곳에선 느낄 수 있다. 그 이면에 전쟁이라는 아픔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. 인천 상륙작전의 시발점이기도 한 월미도. 당시 힘이 없던 우리나라는 예전 세계 열강들의 군사적 요충지로 쓰이는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. 월미도에서 빠져나가는 길 가까이 사는 친구를 불러 드라이브를 떠났다. 마지막 목적지는 송도. 그 중심에 센트럴파크로 향했다. 시대를 앞서가는 도시 디자인, 새로운 풍경. 송도에 와서 든 처음 든 생각은 마치 내가 지금 미래의 도시에 와있다는 것. 오전에만 해도 과거에 있던 나는 단숨에 미래로 와버렸다.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현재.